오늘 양산 챙기셨나요? 요즘 양산은 필수품이 되었죠. 특히 지금 점심시간인 지금은 덫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도 하고요. 또 기온도 빠르게 오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더욱더 필요한데요. 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 강한 덫만 막아도 체감 온도는 10도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상당히 강합니다. 수십 분만 밖에 있어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. 흰색 양산보단 어두운 양산을 골라 쓰시죠. 흰색 양산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반사시켜서 피부를 그을립니다. 덫을 막으면서도 땅의 열을 흡수하는 어두운 색의 양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폭염특보는 발효 중입니다. 대부분의 지역이 33도를 넘어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. 한낮에 서울과 대전, 대구 35도, 춘천 36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. 오늘 동쪽 지역엔 소나기가 내립니다.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가량 오는 곳부터 40mm가량 내리는 곳까지 있겠습니다. 제주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. 주말에도 비가 이어지겠는데요. 내일은 오전에 서쪽 지역을 내리다가 그 이후엔 동쪽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. 또 일요일까지도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인데요. 양산 겸용할 수 있는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유용하겠습니다. 최다레이 뉴스 정재경입니다.